언젠간 슈퍼개미! 오랜만이지? 응. 왜 했을 것 같아? 올라서? 오늘 올라서? 응. 시장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시장을 얼마나 이기고 있는지가 중요해. 응? 시장할 거면 ETF 하지. 그래 안 그래? 응. 아니면 선거에 나가거나. 나도 시장 하고 싶다. 서울시장. 서울광장을 다 매트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야. 주짓수 하고 자전거 타는 이걸 해가지고 서울 광장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거야. 주짓수는 별로 안 좋아해도 이거는 좋아할 것 같은데. 시장 되면 조투브 포트 2위가 뭔지 알아? 뭔데? 삼성물산 우였어. 삼성물산 우를 샀지. 왜 샀겠어? 올릴 것 같으니까. 아니지. 그냥 망해야 돼. 지금 벌써 시작하자마자 이 자본주의의 맛을 들리면 안 된다고. 삼성물산이 어때 회사가? 좋아. 어렵지. 다시 아파트 분양 시작했잖아. 이제 민원 들어오면 그냥 망하는 거야. 내가 아 조투브 얘를 망하게 하겠다. 야, 삼성물산우다. 딱 이제 역전고를 딱 흘린 거야. 아 그래 형님? 딱 얘기했지. 이제 아파트도 하고 삼성전자, 바이오, 어? 우선주, 어? 나 믿지? 아니 확 사더라고. 어? 뒤졌다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사람들 막 민원 넣어서 삼성물산 주가 막 폭락하고 그 주필님 이야기대로 폭락하고 이제 다 망했다. 딱 그랬더니 어제 상한가를 맞은 거야. 어제 지수가 6%인가 7%인가 빠졌어. 지수가 7%인가 빠졌는데 거기서 상한가를 간 거야. 지수 7% 빠질 때 상한가는 거의 상한가 두 배 맞는 것 같은 거야. 오늘도 폭등. 포트의 두 번째인데 또 어저께 그걸 팔아서 이제 현금을 좀 만든 거야. 떨어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 조금 샀지. 시장보다 이렇게 되면 비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운이지. 걔가 확실히 운이 좋아. 나는 망하라고 이렇게 망하라고 했는데 잘 됐어. 아 기분이 좀 별로긴 한데 또 망하게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우리 구독자 형들한테 나 분명히 얘기했거든. 처음에는 내가 삼성물산 좋다고 딱 했는데 그 주필님이 이거는 민원 때문에 이거는 그때 회사가 어려워졌다. 다시 또 아파트 하니까 이거는 어려워진다고 내가 딱 얘기를 했어. 분명히 여기서 이제 잘 아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거기서 공매도를 쳤겠지. CFD 이런 거 매도를 이렇게 딱 쳤을 텐데 삼성물산에 지금 아마 피 흘리면서 지금 냉철 저것만 아니어도 그럴 거야. 오늘 또 폭등하네. 내가 이제 저번 주 우덜 라이브에서 그랬거든. 빠져야 2천이야. 빠지면 사 그냥. 그냥 걍 사. 그냥 뭐 사야 되는지는 알잖아 다. 걍 사. 어떻게 훅 빠지는 거야. 샀어. 더 빠져. 난 2천 생각했는데 더 빠져. 막 매일 받았는데 어이 뭐 유료 수업을 냈는데 막 7천을 예상하고 있대. 마이너스 7%면은 거의 마이너스 3%의 두 배 아니야. 거기 또 거의 손절 쳤을 거라고 그 형들은. 투자 잘하는 형들 있잖아. 내일의 부자 연구하는 사람들. 그 있잖아. 손절. 또 대공황이다! 오늘 몇 프라? 오늘 또 확 오르네. 대공황 끝. 오늘 또 5% 오르네 또. 대공황 끝. 뿜었다 지금. 대공황이다! 대공황 끝났다. 대공황이다 손절! 대공황 끝났다. 야 다시 따라 붙어.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마더 테레사 수녀법.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어제 그거 팔고 삼성 그거 팔고 조투브는 좀 샀거든. 진진진 샀거든. 오늘 아침도 잔잔잔 샀어. 조투브같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말이야 내일의 부자 연구하는 사람들 돈이 다 그걸로 가는 거 아니야. 조투브 이거 막 부자 되면 안 되는데 아직 좀 더 이제 이 쓴맛을 보고 나중에 한 나이 한 80 정도 됐을 때 이제 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거 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 운이 좋았던 거고 잘 안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2023년부터 양도세를 전면 과세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세 전면 과세하잖아. 너 그거 알아? 예전에는 부동산에 실질적인 세금이 거의 없었어. 보유세도 없었고 양도세도 거의 없었어 옛날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팔아서 10억 벌잖아? 10억 막 내 돈이 그랬어.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 양도세가 당연하잖아. 심지어는 막 50% 60% 막 내잖아.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간 것도 다 이게 다 털리는 구조잖아. 근데 주식도 이제 전면 과세가 검토되고 있다. 2023년에. 사실 그 얘기는 있었어. 예전부터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그 근혜 언니. 근혜 언니는 내가 이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 박근혜 언니는 얘기할 수 있어. 주식에 대해서 이거 세금 늘렸잖아.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거야. 내가 그거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래. 2023년부터 그냥 무조건 과세를 한다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실적 이게 내놓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정부가 그걸 잘해. 눈치 보기 잘해. 우선 실적 흘려.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 아닌데? 아닌데? 얘가 그냥 혼자 그렇게 한 건데? 이러는 거야. 여론이 가만히 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그럼 이제 밀어붙이는 거. 어, 괜찮네. 세금 물리는 거야. 지금 막 퍼주잖아. 지금 막 세무공무원도 지금 열심히 하거든. 하거든. 그저께 그 김정환 그 형님, 슈퍼겜 형님. 자기는 진보인데 세금 낼 때 잠깐 보수가 된다고. 그런다니까. 아니 진보면 계속 진보해야지. 세금 낼 때는 왜 잠깐 보수가 이게 맞나? 이거 뭔가 이거 맞나? 난 열심히 했는데 남들 욜로하고 다닐 때 그거 모아서 아파트 샀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내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국민적 저항이 세잖아? 그러면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그 세금 체계 문제점이 있는데 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찬성할 것 같아? 반대 같을 것 같아? 반대. 반대할 것 같아? 세상은 뭐라 그랬어? 아날로그라 그랬지. 찬성할 수 있다나. 주식 투자 문화가 미국 같으면 찬성할 수 있다. 어?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좀 해주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정책 임한자들의 이게 뭐가 빠졌냐면 기본적인 금융 문맹이야. 금융적인 지식이 진짜 딱 우리 아들보다도 못해.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고모 얘기해줬잖아. 70년도에 코엑스 뒤에 4,700만 원 주고 집을 샀어. 지금까지 들고 있었단 말이야. 그게 한 지금 100억 정도 돼. 건물 올려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쭉 있었다고 쳐봐.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 있어? 100억이겠지. 근데 뭐 다른 게 하나 있어가지고 상한세율목 맞아. 반을 내겠지. 50억이 되는 거야. 근데 그때도 거기가 그게 한 50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야. 옛날로 가면은. 그냥 다 뺏기는 거랑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오히려 쪼그라드는 거야. 장특공을 못 받게 되면. 지금 근데 대한민국 어때 여기는? 지금 기업의 성장과 이 주주들이 나눠 가자? 절대 아니야. 기업의 현금을 시가총액 막 두 배 막 이렇게 딱딱 쌓이는데 주주들은 점점 가난해져. 그러고는 봐 최근에 막 우선주들 막 갑자기 막 상한가 점 날라가고 무슨 테마 붙으면 막 점으로 날라가고 회사에 돈은 쌓이는데 가게가 엄청 잘 돼. 자기랑 나랑 음식점 동업을 했단 말이야. 10억 해서 동업해가지고 5억 5억씩 해서 잘 돼. 한 달에 1억씩 벌어. 나는 그 전재산 박았어. 자기는 부자야. 근데 자기는 거기서 유보해놓고 자기가 이제 이사회를 장악했어. 안 주는 거야. 그 가게 5억이 내 지분이긴 한데 배당도 안 해주고 회사에 돈은 쌓였는데 홍길동이 돼버리는 거지. 이게 내 가게긴 한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전면과세를 한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한국 시장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가 근본적인 이유야. 왜 한국 시장에 있어야 될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까? 뭐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비교했을 때 똑같이 전면과세야? 그럼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메리트가 뭐야? 하나만 대봐. 아 이거 말을 못해! 없어. 없어. 정답.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돼. 해야지 한국 주식. 망해야지 그냥. 어디 자본주의로 돈을 벌라고 어디.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조선의 매운맛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 그걸 왜 하고 앉았어? 양도세까지 내면서. 나 한국 시장에 남아있잖아. 왜 있어? 나는 이제 법인은 이제 미국 주식 위주로 세금 딱 꼬박꼬박 내면서 하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개인 거 위주로 한단 말이야. 왜 그렇겠어?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 이점이 있어. 그러면 뭐냐? 내게 뭐 양도세 매기는 거?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매기고 부에 이전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걸로 이제 국가 경영을 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막 이런 이념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 왜 내 세금 가져다가 자기들 친구도 월급 주고 다 빼먹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겠어. 그건 뭐 마찬가지니까. 알았어. 그것도 뭐 넣어도 알잖아. 오랜만에 났다. 알잖아. 올라가기 힘들었지 형? 다 이해해. 나도 그럴 것 같아. 다 이해해. 먼저 투자할 만한 메리트를 놓고 해야 남아있지. 그러니까 나는 양도세 전면과세 하셔라. 그럼 어떤 전략을 세우겠어? 나 이제 나의 전략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1,000원씩은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나의 전략은 이거야. 23년 말일 거 아니야. 3년 반이든 2년 반이든 멀었네. 주식쟁이의 3년은 까마득한 거야. 보이지 않는 그때까지 열심히 해.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자. 3년 뒤 걸 뭐더러 지금 생각해. 해. 양도세 전면 과세하는 순간 전부 이민. 자본 이민. 이게 내 전략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때까지 그냥 하자. 끝! 내 안 할 가능성이 높아. 저항이 얼마나 있느냐인 거야.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득되겠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오래 들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플레이션 문제 있지? 그거 크잖아. 그거하고 주주환원도 안 되는데 배당이라도 받으면서 인플레이션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가족 간에 또 이런 그게 있어. 지금 뭐 3억이면 가족 간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내가 장인어른이 뭐 하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장모님 몰라. 몰래 이렇게 해서 냉철치 보고 뭐 주식 막 사고 하는지 모르잖아. 장모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모님 몰래 제가 뭐 좀 꿈쳐놓은 거 있으신 것 같은데. 갔다가 뭐 사는데 나랑 겹친 거야. 뭐 이거 뭐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직계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런 거를 정비를 하고 해야지. 너무 주먹구구야. 그냥 해보고 뭐 이런 거? 아니지. 그리고 지금 뭐가 문제야? 저번 주에 이제 부동산 전략 했는데 부동산 전략 할 게 없더라. 거래량이랑 시세가 다 올라가는 거야. 수도권의 핵심 지역이 강남은 좀 약한데 주변에 이제 파파박 올라오는 게 내 눈에 보여. 이제 거래량 차 사고 청약도 파파박 이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그쪽에 쏠리는 거를 낮추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사실 근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이 못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운동량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장기 보유해가지고 회사의 성장을 주주들이 나눠 가지면 그 아파트로 쏠릴 자금들이 이쪽으로 올 거 아니야. 이쪽으로 와야지. 그럼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더. 일로 와라. 근데 지금 이런 정책은 조선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뭐 다 불사다구를 그냥 날리는 정책이다. 특히 조세 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시스템이거든. 조세 정책이 엉망이면은 그 일종의 기업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산 토양이야. 이게 시스템이 불공정하고 이게 엉망이잖아. 그럼 떠난다니까. 농사랑 똑같아. 미국은 기업이라는 게 착한 스타트업 있잖아. 그 엑셀레이팅을 할 때 여기서 땅도 좋아, 비도 잘 뿌려. 그게 이제 노동의 질, 그리고 이제 세금 정책, 국민 정책 이런 것들, 땅과 토양과 뭐 기후 이런 것들이 이게 좋잖아. 그러니까 기업들이 팍팍 커져가지고 페이스북이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 그게 되게 어려워. 그런 애들이 있는데 진짜 대단한 적이지. 이미 지금 땅이 이제 오염돼가지고 방사능 오염됐고 이제 기름 밑에서 기름만 오염돼 있고 한 데서 새싹들이 이제 조금 올라가려고 하고 거기 이제 수익을 이제 그 농산물들 그거 얼마 되잖아. 이렇게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거 한번 좀 까먹으려고 딱 하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빨리 어이 소장농 주제 어디서 빨리 상납해 이렇게 하고 아니야 발로 막 밟아버려 막 서리해가고 막 다 작전하고 유사투자꾼들 와가지고 다 삭서리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지금 이거 봐 아직도 삼성물산 그거 포트 2위 주식이 상한가를 가도 지금 이 곰팡이 사람들 맨날 여기다 댓글로 아이 건강이 안 좋다고 냉철님 닦아도 계속 생긴다고 닦아봐 지금 안 지워지잖아. 이게 안 지워져. 이게 하도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힘든 사람 서민들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걷다가 또 어디 자본 수익을 그건 아니다. 애초에 베이스부터 다시 상속세 체계 바꾸고 반기업 정서 바꾸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해서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한테 가는 그런 상황 만든 상황에서 양도세를 물리는데 양도세도 세율이 문제 아니야 결국은. 그 세금 문제는 다 과표, 율 이 딱 두 개만 보면 되거든. 과표는 평가액으로 움직일 거고 율이잖아. 좀 싸게 좀 해줘요. 야 얼마 된다고 좁은 데서 여기서 좀 있다가 애기도 오면 다섯 명이서 여기서 우리 좋게 누워가지고 그냥 갔다가 사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힘들게 그냥 이거 해가지고 지금 해가는데 그걸 또 그냥 훅 가져가고 그래서 부동산도 좀 해보려고 뭐 이렇게 좀 했는데 부동산도 막 어디 다시는 공산주의를 무시하지 마라. 전월세 계약 갱신제, 전월세 상한제. 어디 세입자들님한테 어디서 갑질을 하려고. 아이고, 재밌었다. 잘못했습니다. 월세만 제때만 좀 부탁드립니다. 세입자님. 아니, 뭐, 걱정할 건 없다. 다음 영상은 2023년에 찍자. 둘 중에 하나지, 뭐. 보트피플 돼가지고. 하면서 떠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저항이 좀 있어서. 아, 이건 불공정하다, 아직. 우리 거래세도 이게 지금 많거든. 거래세 조금 깎아줬어. 내가 볼 때는 거래세 깎아준 게 사전 포석이야.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이거 있잖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제값받게끔 하고 뭐 이렇게 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여기서 지금 10년째 2천인데 여기서 전면 과세까지 이거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